좋은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다.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운 것만이 수행의 장애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었다고 좋아하는 것 또한 수행의 장애입니다. 예컨대 남편이 술을 많이 마셔 고민인 부인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수행을 시작합니다. 수행의 과제는 술 마시는 남편은 나쁜 사람이라는 평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. 우리 남편에게 술은 보약입니다. 보약은 매일 빠지지 않고 먹어야 합니다. 어느새 남편의 음주가 별 문제가 되지 않고 부인의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. 마음이 편안해지니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남편도 스트레스를 덜 받아 술 마실 일이 줄어들었습니다. 부인은 드디어 기도가 효험을 본다며 기뻐합니다. 하지만 이때가 바로 수행의 장애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. 남편이 술을 덜 마신다고 기뻐하는 마음은 예전에 술을 많이 마신다고 괴로워했던 것처럼 술 마시는 것은 나쁘다는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만 더 열심히 수행하면 남편이 술을 끊겠구나 하며 바라는 마음을 갖고 더욱 열심히 수행 정진하지만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 남편에게 더 큰 불만을 가지면서 결국 수행을 포기합니다. 이것이 수행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마장입니다.